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붙임머리 하고서는 두 번째 메이크업 영상인데요. 저번에 노 토킹으로 처음으로 영상 만들어 봤더니 말하는 메이크업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댓글 보자마자 바로 카메라 켰거든요. 일단 오늘은 제가 가끔씩 하는 콘텐츠인데 이렇게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물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물 받은 것들 중에서 지금 좀 제가 궁금했던 것들, 신상템 위주로 해가지고 안 써봤던 제품들로 메이크업 하는 거고, 오늘은 광고 영상 아닙니다. 그냥 정말 제가 노출을 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는 진짜 리얼 찐 선물들이고, 저도 다 처음 쓰는 것들이라서 한번 쓰면서 우리 같이 박스 뜯으면서 써보면서 한번 후기를 같이 느끼는 그런 메이크업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 렌즈도 안낀 쌩얼이고, 오늘 컨셉은 살짝 이게 제가 약간 보이프렌드 핏? 그런 연 핑크 색깔을 입었거든요, 셔츠를.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좀 깔끔 청순한 그런 느낌이고, 렌즈는 제가 좋아하는 요 오렌즈 코랄 그레이 켜줄게요. 최근에 요 코스알엑스를 계속 꾸준히 쓰고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신상템 위주 메이크업이니까 저번에 테스트로만 써봤던 요 뷰티 유튜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홀리님이 만드신 요 라이크 홀리 편백 카밍 토너 패드. 이게 약간 진정되는 패드인데, 이게 제가 이미 한 10장 정도 넘게 썼는데도 이만큼 들어있어요. 이게 총 130매거든요? 패드들 대부분 까면은 한 이쯤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예 여기까지 가득 차있어. 그게 진짜 좋고. 사실 저는 약간 엠보 면을 좀더 좋아하긴 하는데, 얘가 얇고, 액체가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기초를 많이 안 해줘도 되더라고요. 향이 일단 너무 좋아. 와, 향이 진짜 좋고. 확실히 제가 롬앤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도 제가 좋아하는 개코님이 만드셔서도 있지만, 워낙 코덕이신 분이 같이 제작에 참여한 제품이어서 좋아하는 것처럼, 홀리님도 진짜 거의 뭐 5년 넘게 진짜 뷰티 유튜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써보셨겠어요, 그쵸? 그래서 뭔가 요즘 인플루언서 분들 화장품 되게 많이 만들지만, 그 어떤 인플루언서들보다도 좀 연차가 되신 뷰티 유튜버 분들이 만든 화장품은 확실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정되는 느낌. 그리고 패드인데 싹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쫀쫀하게 얼굴 잡아주는 느낌이고, 이거는, 이거, 프리메라 아이크림 제가 맨날 바르는 거. 얘는 지금 5통째예요. 진짜 좋거든요. 이 라인은 에센스가 유명한데, 전 사실 에센스는 샘플러밖에 안 써봐서 딱히 그렇게 감흥은 없는데, 이 크림이, 아이크림이 진짜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 이 아이크림. 그 다음 요거. 제가 요거 요즘 그때 선물 받고 나서 좀 꾸준히 쓰고 있는 건데, 제가 약간 알란토인 에센스 같은 제형을 좋아하나 봐요. 약간 워터 에센스 같은? 토너도 아니고, 로션도 아니고, 에센스도 아니고, 그 애매한 그런 타입이 저는 되게 메이크업 전에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란토인도 거의 두통다 써봐가지고 지금 요거를 뜯어서 쓰고 있는데, 샵에서 되게 메이크업 전에 많이 쓴대요. 실제로 샵에서 이제 협찬 요청할 때막 10통씩 협찬 요청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그 담당자님 말에 완전 홀려가지고 써보고 있는 제품인데 되게 좋아요. 되게 에센스에 더 비슷한 느낌인데, 얘가 이름은 또 모이스처라이징 토너예요. 신기하죠? 요즘 영상에서 메이크업 할때 말을 많이 안 하고, 브이로그에서도 그렇고 좀 자막으로 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크림도 신상을 써볼까? 선크림도 원래 이제 논나노만 계속 주구장창 썼었는데, 뷰티 유튜버면 너무 한 제품만 나와도 좀 그러니까 제가 요즘 또 발라봤던 요거 앰플
이거는 제가 좀 믿고 보는 뷰티 유튜버 분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우리님 영상 되게 잘 챙겨봐요. 너무 정보성도 좋고, 광고 제품들도 너무 정말 오랫동안 써본 느낌이 팍팍 들어서 믿고 보는데, 우리님이 이거 추천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얘가 되게 묽게 발리는 그런 선앰플 같은 그런가? 일단 톤업은 확실히 논나노 선크림보다는 좀덜 되고요. 대신에 좀더 자연스럽게 물같이 발린다는 장점이 있어요. 완전 스포이드 같은 타입이고. 끈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 쪽에 같이 바르기 되게 좋아요. 오늘 파데는, 이건 저도 진짜 궁금했던 제품.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뉴트럴 베이지 톤이고, 얘는 같이 들어서 왔던 퍼프, 똥퍼프. 이게 리뉴얼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 받고, 저는 파데를 거의 블랙 파데만 쓰니까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서 안 뜯어봤는데, 영상 보다 보니까 그 뷰티마우스님 것도 제가 잘 보거든요. 뷰티마우스님께서 이거를 마켓까지 진행하시길래, 아, 진짜 좋은가 보다 하고 오늘 꺼내봤어요. 이게 전에 구형은 써봤는데 신형은 처음 써봐요. 이게 구형보다 그 신형이 이렇게 살짝 더 이렇게 묽게 내려오는 질감이라고 영상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그 중간 단계 헤라 파우더를 꼭 해주는 편인데, 오늘은 이 제품 본연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바로 얹을게요. 제 기억에는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구형이 진짜 커버력이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도 못해도 한두 통은 썼었던 것 같아. 아주 단단한, 폭신폭신한 느낌 아니고 아주 밀집된 단단한 그런 퍼프고, 뭐 적셔서 쓰는 건지 뭔지 이런 건안 나와 있어서, 저는 사실 적셔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써볼게요. 퍼프가 단단해가지고 필러가 녹을 것 같은 정도의 단단함이에요. 얼굴이 좀 조금 아프거든요. 필러 빠지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진짜 두드릴 때마다 너무 귀찮아요. 파운데이션 이거 발라주는 기계가 있다면 진짜 좋을 텐데. 너무 귀찮아. 일단 컬러는 제 원래 피부 톤보다 살짝 화사하고요. 중간 뉴트럴 톤보다 좀더 밝게 나온 것 같아요. 밀착력이나 커버력은 되게 우수한 것 같아요. 아직 지속력이 모르니까. 지속력은 제가 며칠 써보고 괜찮으면 또 후기를 들고 오든지 할게요. 전 처음 써본 거라서. 그 다음 이거 더샘 컨실러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거 있죠? 얘도 제가 출시 전부터 받아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신상이기는 해요. 옛날 더샘 컨실러 있잖아요. 미네랄 컨실러. 아마 지금은 나올 텐데, 그거는 조금 너무 커버력이 높아서 그런가? 아무튼 조금 뜨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몇 통씩 쓰긴 했지만. 근데 얘는 진짜 뜨지도 않고 진짜 잘 가려져. 아주 말끔하게 해줬고, 오늘 파우더 안 썼는데도 파우더리하게 딱잘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이게 무슨 거북알 같다. 그 다음에 저는 요즘 눈썹보다 블러셔를 더 먼저 하니까, 제가 사랑하는 3CE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맨날 3CE 내돈내 산이었는데 3CE에서 선물 보내주니까 그 어떤 선물보다 기쁘더라고요. 제가 진짜 3CE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브러쉬 좀 빨아야 되는데 더럽게 안 빨아가지고 진매야.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브러쉬 찾다가 틈새 공구 스포 한번 할게요. 아, 요거는 제가 진짜 지금도 썼고 맨날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쓰고 있는 제 최애, 정말 귀차니즘 쩌는, 제가 정말 열심히 쓰고 있는, 제가 이제까지 컨실크랑 이니스프리만 마켓이었고 나머지는 한 번도 마켓이었던 적 없는 거 아시죠? 정말 제가 아무거나 다 갖다 파는 파리피플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정말 제가 쓰고 만족했던 것만 마켓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중인데,
요거는 제가 오히려 써보고, 아, 이거 진짜 마켓하고 싶다고 엄청 호의적으로 말했던 그 제품이거든요. 이게 지금 6월 말쯤에 이제 마켓할 예정이니까, 혹시 헤어 제품 필요하신 분들은 구성이 이번 진짜 좋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3CE 블러셔 바를 건데, 이름이 퓨어 케이크거든요. 왜 얘를 선택했냐면, 그 오마이걸 제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마이걸 그 담당 아티스트 선생님 인스타를 제가 알아냈는데, 거기서 오마이걸 지호님인가 아린님인가 한테 요거 써줬다고 한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려고요. 살짝 가루로. 컬러가 진짜 예쁘군요. 정말 아이돌스러운 그런 컬러인데요. 오늘은 눈화장을 좀 덜어내고 블러셔랑 립에 포인트를 조금 줄 예정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블러셔를 해줬고, 그다음 눈썹 뭘로 그래야 잘 그렸다고 소문이 날까? 요거 그럼 예전에 받은 건데 아직 안 써봐가지고 요거 써볼게요. 프로 A 청담 거. 청담동에 있는 샵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브랜드니까 한번 써볼게요. 슬림한 펜슬이고, 오늘은 살짝 안 어울리지만 청순 수트니까 살짝, 원래는 아치형으로 그리지만 오늘은 살짝 일자로 밑선을 위주로 이렇게 조금 채워가지고 그려주면 좋아요. 눈썹만 조금 일자로 그려줘도, 원래는 이렇게 저는 살짝 올라가는 아치형인데 이렇게 하면 뭔가 순해 보이게 좀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일자로 밑에 선을 채워갖고 그려주시고, 애교살 이렇게 썩소를 지으면서, 썩소가 포인트고요. 눈썹 그리고 나서 제가 무조건 해주는 거 있죠? 요 헤라의 아이 브라이트너. 지금 선풍기 소리 들어가거나 하면은 너무 시끄러울까봐 제가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고 찍고 있는데, 조명을 두 개나 켰더니 정말 더워요. 깔끔하게 해주시고, 베네피트 긴미 브로우로 얘로 해서, 이거는 뭐 보로 카라까지는 아니고 결 잡아주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오늘 섀도우는 메이크업 포에버 신상들 한번 써보려고. 메포에서 신상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메포가 원래 스틱 섀도우 이런 타입의 거의 원조격이잖아요. 일단 다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다 뜯었고, 가장 먼저 10호 피오니라는 컬러를 베이스로 이따가 이렇게 넓게 아주 크리미하게 잘 발리거든요. 바르고 나서 스틱 섀도우는 바르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펴줘야 돼요. 손으로 안 펴면은 아무리 안 뭉치는 스틱 섀도우더라도 안 예쁘거든요. 염색을 하고 나니까 음영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영보다는 약간 이런 펄이 들어간 화사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15번 쿼츠라는 컬러로, 얘는 좀 아까 바른 게이 컬러고 지금 바를 게이 컬러입니다. 쌍꺼풀 라인 쪽보다 조금 더 올라오게끔,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넣어주시고, 얘는 애교살에도 같이 쓸 거예요. 애교살이랑 눈앞머리. 너무 예쁘네. 애교살 섀도우로 써야 되겠다. 애교살 섀도우로 너무 예쁜데? 이런 컬러? 이렇게 하는 애교살 됐어요. 뭔지 아시죠? 근데 얘가 얼마나 고정력이 좋으면은, 얘 바르면 뭔가 눈이 살짝 딱풀 바른 느낌이 살짝 나요. 나중 되면 사라지긴 하는데 진짜 고정력이 갑이거든요. 여기 끝에 위주로 하고 살살살살 아주 살짝만 해야 돼요. 이런 진한 컬러는. 얘는 코코아라는 컬러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 조금만, 진짜 이 정도만 한 다음에 살살살 펴줘야 돼.
쫙쫙 찝어주세요. 오늘은 약간 라인을 붓펜으로만 해가지고 아주 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붓펜만 쓰는 분들은 진짜 붓펜만 쓰더라. 이렇게 아이라인 깔끔하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이거 요즘 유튜브에 후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니스프리 심플 라벨 마스카라고 롱컬링이랑 볼륨 둘다 써볼게요. 후기가 좋더라고요. 롱컬링을 먼저. 롱컬링인 것 치고는 솔이 살짝 도톰한 느낌이고요. 발리는 게 굉장히 깔끔하게 발립니다. 예쁘네. 예쁘게 잘 발리네. 괜찮네. 저 어렸을 때는 이니스프리 그 스키니 꽁꽁 카라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자꾸 클리오 써버릇해서 그런가. 맨날 얇은 거를 쓰다가 이렇게 살짝 도톰한 솔을 쓰니까 눈두덩이 조금 묻네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일단 속눈썹에 발리는 거 자체만 보면 되게 깔끔하게 발려요. 이렇게 1차 마스카라 발라주고 2차로 볼륨을 발라볼게요. 묻지만 않으면 되게 예쁘게 발리는데.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 요거는 신상이 아닌 것 같은데 아워글래스에서. 아워글래스 진짜 써보고 싶었거든요. 하이라이터 이렇게 세개 세트를 보내주셨는데 요맥 브러쉬로 해서 가운데 거랑 옆에 거랑 섞어서 엄청 입자가 고와요. 은은한. 예쁘네요. 코는 요 가운데 밝은 거랑 더 밝은 거 섞어서 당분간 리한나 선생님을 살짝 배신해야겠는 걸. 저의 사랑 룸메 쉐딩으로 코를 조져주면 됩니다. 옅은 컬러로 맨날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진한 걸로 해서 코끝이랑 해주죠. 턱시딩 해줬고 오늘 입술은 클리오 신상 써볼게요. 클리오 멜팅 듀이 틴트 핑크 스모크 이거를. 맛있다. 굉장히 맛있는 맛인데요. 아, 이거 완전 쫀쫀스구나. 살짝 버블검 향 나면서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은 끝났고 오늘은 제가 집게핀 스타일링 하려고. 일단 기존의 머리와 붙임머리를 이렇게 잘. 너무 짧은 경우에는 머리가 너무 다 튀어나올 수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짜잔! 머리 고데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제가 요번에 요 붙임머리 할때 선생님이 요귀 뒤로 머리 많이 넘기세요? 이러셔가지고 예, 저 되게 자주 넘기는데? 이랬더니 여기를 좀 신경 써서 붙여주셔가지고 붙임머리인데도 이쪽에 전혀 안 보여요. 그 매듭? 그게 아예 안 보여요. 요런 데만 살짝 이제 실핀 꽂아주거나 이렇게 넣어주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럼 안녕.